0046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창해에탄올입니다. 창해에탄올은 동사는 1966년 6월 16일 설립되어 주정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동사의 사업 구분은 주정 사업부, 에너지 사업부, 엔지니어링 사업부, 무역 사업부 4개의 부문으로 구분되며 주요 제품은 주정, 건설, 타피오카 등이 있음. 동사의 주요 생산품인 주정을 생산하는 업체는 현재 국내에 9개사가 있으며 발효주정과 정제주정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소주시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6년 6월 설립되어 주정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전라주정을 흡수합병하였음. 대시 엔지니어링 사업부인 창해 ENG, 무역사업을 영위하는 창해 베트남, 기체연료 관련 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우리에너지를 종속회사로 보유. 대시 주정의 국내 시장에는 총 9개의 생산업체가 존재하며 동사와 주, 진로 발효가 전체 주정 생산량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재무 대시 엔지니어링 부문의 부진에도 소주 판매 증가에 따른 주정 수요 증가 및 판가 인상, 타피오카 칩, 전분 등 무역사업 부문의 호조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인건비 감소, 수출 비용 제거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무형 자산 손상 차손 발생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외식산업의 성장 둔화와 주종 다양화로 소주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건설 투자 부진에 따른 엔지니어링 부문의 수주 감소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2일 기준 장마감 창해에탄올의 시가총액은 97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창해에탄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21위입니다. 창해에탄올의 상장 주식수는 919만 885 주입니다. 창해에탄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창해에탄올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6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73.8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39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2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2배, 1698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7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4번지억 원, 141억 원, 9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4번지억 원, 101억 원, 3억 원입니다. 창해에탄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4번지 21%이고 유보율은 3091.2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36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9 더하기 1.25%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06이며 전일 대비해서 4.28 더하기 0.50%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